하기 싫어 말지.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 네 집 며느리는 친정엄마한테 잘도 배워서 김장도 혼자 척척 잘해낸다던데 넌 나한테 배운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실수야? 실수해놓고 너 어쩜 그렇게 당당하니? 누가 그 엄마의 그딸 아니랄까봐.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엄마가 뭘 어쩌셨는데요? 아까 내가 양이남의 맹물을 보아가지고 실수했거든. 가만히 있어. 그냥 너 내버려 두세요. 어디까지 알아보게. 해봐, 어디. 너 아주 이제 상습적이다. 저번에도 네 엄마 앞에서 핏대를 올리더니. 애미야, 좀. 제가 괜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그러시지 왜 저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시냐고요. 저희 엄마가 뭘 얼마나 잘못하셨는데요. 언니 그만해요. 더하다간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냐는 소리 들어요. 아가씨도 제 입장 돼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왜 그래 또?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차라리 자꾸 긴장하지 말아요. 식구도 이렇게 당근 김치 먹고 싶겠어요? 아이고 시끄럽 다들 나와 다들. 아유 예. 어머니 죄송해요. 이 김장 나 혼자 할 테니까 아우 다들 좀 나가라고. 아우 사부인 죄송해요. 제가 괜히 온 것 같네요. 제 딴에는 돕는다고 왔는데. 됐습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시고 빈말하시죠. 어머니 뭐하러 와요.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엄마 나가요. 아니 야. 아 나가자고요. 미안 엄마. 뭐가? 엄마 큰 소리 내가 못 지켜줘서. 엄마 항상 큰 소리 쳤잖아. 난 딸 가진 죄는 안 한다고. 엄마. 근데 오늘 엄마 영락 없는 딸 가진 죄인이더라. 미안, 엄마 그렇게 만들어서. 울지 마, 울지 마.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나 딸 가진 죄인 안 할 거야. 사부인이 왔다 가셨다고요? 그래, 차라리 안 오느니만 못했다. 사돈간에 등지는 건 둘째치고 고부간에 일나겠어 이대로 가단. 엄마. 엄마 안 주무시면 얘기 좀 해요. 아우 주무세요. 어 도망간 주민센터에 잠깐 들러라. 네. 이 사람은 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처럼 제 속만 편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입사 포기하면 그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천만에 네 엄마를 그렇게 몰라. 어린 반포로지도 없다. 그럼 그때 가서 그놈이 받은 상처는 생각해봤어? 우구마 세계에 이천한 기운 찬찬 구구마 세계에 이천원. 그래가지고 어디 시선이나 끌겠어요? 어? 이 정도는 돼야 시선을 끌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거한 개업 선물을 보내주셔서. 기운찬 씨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매형 저 장작 가지고 올게요. 기운찬 씨! 도저히 못 참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요! 무궁화 씨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지금 할 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운찬 씨! 셋!
2,000원 다섯 개. 군고 고구마 좀 주지. 이게 얼마나 있는 대로 다 담아봐. 어차피 이거 우리한테 아니면 못 팔 테니까. 아이, 그래도 이걸 다는 왜? 공짜라 뭔 속였다 이거야? 아니, 공짜라뇨? 사서 드셔야죠. 뭐? 사서 들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돈을 받겠다는 거야? 저희 손님들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르쳐 주지 뭐. 아, 저... 지금 먹여살이 밤중이에요. 아, 배우! 아, 배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저 우리 밤중 어떡해. 저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도 가게 주인아 털어먹고 장사 하는 겁니다. 허락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 이들이 여기서 장사하니까 우리 형님 심기가 몹시 불편하시잖아. 그렇다고 무식하게 이러면 어떡해요. 대기 형님 심기만 불편해져요. 이러면 우리도 심기 엄청 불편해지거든요. 어허 아가씨 말 참 이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쁘게 말할 때 이거 부순 거랑 고구마값 다 물어주고 와요. 그래 그럼 이쁜 아가씨 같이 갈까? 어? 비켜 이씨. 그랑, 너 아무리 아빠 군고구마가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왜? 군고구마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야. 네가 다 먹으면 뭘 파냐고. 어, 군고구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어? 이리 와 아빠, 문천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령 아빠! 이령 아빠! 공천아, 이게 다 뭐야? 누가 와서 행패 부리고 간 거야? 매형한테나 가봐. 여기 내가 치울 테니까. 내가 진짜 못 산다! 이들 일로 와봐.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니까. 우리 아빠 또 망한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런 거야? 빚쟁이들 또 온 거야? 아니 아 이거는 삼촌하고 아빠한테 그래 니들이 얼마나 기운 차고 씩씩한 거 보자 시험해 보는 거야. 우리 그랑이 이랑이 삼촌하고 아빠가 시험 잘 치는 게 좋지? 그럼 우리 같이 고구마 줄까? 고구마 줍자. 연고는 어딨나요? 큐 안 주는 걸로 주세요. 아 어떡하냐.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 괜찮아. 고구마 팔려고 했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왜 그렇게 뭐라나 하는 것도 힘드냐. 미안해. 그 건달놈들이 또 와서 행패 부리면 오늘처럼한테 호되게 당해서 그러진 못할 거야. 우리 삼촌 싸움 잘해? 싸움이 아니야. 정당방이야. 정당방인 거 뭐야? 정당하게 방해하는 거. 아무래도 우리 이랑이는 우리 피가 아닌 것 같지. 얼마나 다행이야. 아, 가뜩이나 불쌍한 얼굴. 흉치면 안 될 텐데. 연고 좀 더 바를까?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해줄까요? 말까요? 그 정도면 효은 안 질 거예요. 챙겨가요. 아우 배가 너무 고프네. 내 배꼽시계 발동했는데. 겨우 국수라기엔 너무 맛있네요. 맛도 맛있어요? 이게 뭐야? 맛있네.